백화소 시방 열린 거 보세요. 이게 지금 화분에서 지금 크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꽃도 잘 피고, 꽃도 잘 피고, 그 다음에 아로니아 사이에 제가 심어 놨어요. 근데, 고추 모종도 좀 보이시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화분이, 지금 큰 화분은, 작은 화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화분도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백화소 꽃과, 그 다음에 아로니아가 어마어마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아로니아들도 엄청 잘 열렸죠. 잘 열렸죠. 포도송이처럼 열렸어요. 잔뜩 열렸어요. 포도송이. 그러면서 백화소가 같이 지금 자라고 있고, 요 잣나무는 이제 지금 8년이 돼 가거든요. 그러니까 12년쯤 되면 이제, 잣나무 이파리도 제 어린이집은 따먹었는데, 12년쯤 되면 열매가 맺을 수 있다 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가피도 지금 그 열매가 맺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가피예요. 이게 지금 요런 화분이 하나, 그다음에 둘, 그다음에 저쪽에 세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또 이쪽에 네개 이렇게 들어가 네개 정도 5개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지금 블루베리도 이게 크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마토도 조금 열렸고요. 그다음에 아로니아. 그 다음에 백화소가 어마어마하게 아로니아와 같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엄청나죠? 어마어마하답니다. 아로니아는 이제 이 상태로 알이 커지면 먹게 되겠죠. 백화소 시방도 지금 이 상태로는 상당히 많이 열릴 듯 합니다. 백화소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꿩의 비름. 꿩의 비름도 이제 그 꽃이 분홍색 꽃이 큰 꿩의 비름이거든요. 피려고 지금 하고 있네요. 아무튼 화분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심은 아로니아와 백화소 화분에서 지금 크고 있는 거예요. 예쁘죠? 장관이랍니다. 감사합니다.